4번으로 두 번째인가? 직접 하는 건 오랜만이네. 뭐 맨날 다른 녀석들이 하고 온 것만 봤으니까. 그래도 이번엔 나 혼자만 온 게 아니라서 다행이야. 그렇지? 에이, 그래. 무시당하는 것도 이젠 익숙해. 그럼 어디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파도에 번개인가? 아휴, 이런 게 바다라면 딱히 보고 싶진 않은걸. 그런 소리 할 시간에 준비나 하시죠. 네네. 아, 농담도 못하게 하네. 그래. 일단 뭐 하는 놈인지 봐보자고. 공격이 깊지 않은 걸 보면 이번에도 방어 특허인가? 딱히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좋아. 그럼 굳이 장기전으로 갈 필요는 없지. 에이, 뭐야, 아까보다 훨씬 빠르잖아. 야, 뭐 하는 거야? 무작정 뛰어들면 10개의 말이 가진 능력 때문일 겁니다. 아마 아까 사용한 낙원의 껍질 책장의 효과가 문제였나 보군요. 뭐라고? 이런 성가신 능력이 있었단 말이야? 진작 좀 더 신중해야겠군. 괜찮아? 눈이 돌아간 것처럼 달려들던데.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드디어 끝났구만. 짧은 게 그나마 다행인가? 아, 너도 수고 많았어. 내가 괜한 짓을 해서 안 좋은 꼴 봤네. 아니요, 이미 익숙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 그래야 너답지. 소디, 말한 대로 전부 불러왔어. 고생 많았어요, 갤러아드. 아유, 말도 마. 안 그래도 누구 때문에... 전부 계셨네요? 부지런도 하셔라. 네가 늦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나? 세라펠은 조금 의외네요. 이런 자리에는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분명 그러려고 했지. 저 녀석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만 않았어도 말이다. 아, 내가 이 인원을 모으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알아? 누구는 그쪽에서 올라오라진 않나. 누구는 가야 할 가치가 있냐고 하질 않나. 중간에 네모트와 가말리엘이 도와줬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할 뻔했다니까. 그럼 역시 갤러하드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거라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래서 왜 저희를 부르신 거죠?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그냥 예전부터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그건 그렇네. 제법 새로운 느낌인걸? 그렇지. 사실 회의 때를 제외하곤 만날 일도 없고 기계 모습이라서 서로 이렇게 생긴 줄도 몰랐잖아? 어머, 이런 얘기를 하기엔 수상쩍은 외부인 한 명이 끼어있지 않나요? 수상쩍은 외부인? 그래도 여기서 가장 열심히 구른 게 누군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군. 책 정리는 내팽개치고 도서관 내부를 어슬렁거린 게 열심히 구른 결과인가? 거 말 참 서운하게 하네. 다들 장난이 지나친 게 아닌가 모르겠네. 왜 그래? 재밌고 좋은데? 난 마음에 들어. 이런 시덥잖은 잡담이나 하려고 모이라 한 건가? 이럴 거면 오지 않는 편이 나을걸. 에이, 표정 풀어요. 고작 말 몇 마디 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람? 글쎄, 감상적인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할 생각은 없다만. 매정하네요, 정말. 아, 괜찮아요.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니까.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세라펠, 넌 늘 그랬지만 말을 좀 가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노닥거리면 어때? 어차피 지금 가봤자 할 것도 없으면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아, 설마 그런데도 그냥 가려는 거야? 이런, 그렇게나 매정할 줄이야. 마음 같아선 최선을 다해 붙잡고 싶지만 어쩔 수 없지. 네가 이런 하등 쓸모없고 불필요한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해라. 역시 사람 한 명 묻어버리는 솜씨는 여전하네요. 어우, 살벌해라. 앞으로 말 조심 좀 해야겠네. 마리아 그렇게 했지만 다들 함께 있어주길 바라는 걸 거야. 그동안 자신만 보느라 서로에 대해 신경 쓰지 못했잖아. 이런 시덥잖은 건 다른 사교적인 녀석에게나 기대하는 게 좋을 거다. 다음은 내게 용건이 있을 때나 부르도록. 야, 잠깐! 나가버렸네.